너무 더우니까 내 시간을 읽고 있어요. 인터뷰 안 돼요. 인터뷰 할게요. 네, 여기는 서울 한강 뚝섬 유연지 서울 민지 서핑장입니다. 짜잔.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. 위에 바지 다 입었어요. 내 시간 때문에 엑스라지를 그렇게 찾았습니다. 네, 호흡 곤란이 올까봐. 패들보드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? 뭐 수상스키도 타는데 수영은 좋아하고 윈드서핑 강습을 들을 뻔했는데. 안녕하세요. 송이가 왔습니다. 자, 인터뷰를 할게요. 송이님은 잘 타시고 제가 물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저녁 선셋에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. 네. 일단 신영님도 서핑을 했지만 SUP는 또 다르긴 하거든요. 오늘은 더 힘있게 타지 않을까 싶고 영민님 처음인데 물에 100% 빠질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용하실 패들이에요.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탈 보드예요. DI 리시라고 해요. 우리 발목 아래 또는 무릎 아래 쪽에 설 거예요. 전자발찌 같은 거. 아니, 사람이 지금 전자발찌 아니, 여보세요. 일어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. 총 3단계로. 한 발 한 발 나의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다음 무게중 엉덩이 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. 천천히 몸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. 일단 일어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실 거예요, 우리 영민님. 여기까지. 됐습니까? 네. SUP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야외 활동하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칼슘 섭취량이 평소보다 배로 올라간다고 해요. 영민님! 뭐 하는 거야? 한손 한손 패들링. 자, 여기서 바로 릴링 할게요. 양손 가슴 옆에 상체 들고 무릎 하나하나 손잡이 가운데로. 자, 릴링! 이번에는 거기서 시턴 해볼게요. 엉덩이를 더 낮추고 한 손에 핸드그립. 핸드그립. 영민님 그쵸? 보드 앞에서부터 보드 뒤쪽까지 크게. 생각보다 쉬웠어요. 패드 가로로 두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. 일어난다. 영민님 처음인데 물에 100% 빠질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발가락 힘을 싹. 잘했어, 잘했어. 첫 패들링은 약간 노인과 바다 삐름 났는데 이렇게 여기죠. 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하시는 거 보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칭찬합니다.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알아? 우리 챌린지 할 때보다 더 조용히.
어, 물에 안 빠질 거라고. 예! 시원하다. 아. 어, 첫 입승 축하드립니다. 처음에는 제가 절대 안 빠지려고. 한번 빠져보시는 게 어때요?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요? 패들보드 탄 소감은? 생각보다 안 어렵더라고요. 아 근데 잘 탔어. 맞아. 네. 어, 전 이따가 또 탈 거예요. 네. 언제 탈 거예요. 같이 나온다. 신영이는 어땠어요? 오늘 좋았어요. 안 넘어졌어. 어 맞아 오늘 안 넘어졌어. 나 언니도 잘 탔. 아, 이러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제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. 근데 어, 조금 특별하게 호두 닭가슴살 샐러드랑 옥수수 두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. 재준이하고 민구형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원욱이도 잘 뛰어 마라톤? 아니면 나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나 러너. 오 여기 러너래요. 너 이거 다 지금 촬영하고 있다. 아 그래도 러너는 러너를 진이가 한번 못 뛰는 분한테도 달아야 돼요.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약간 담을 수 있잖아요. 사람 잘 담을 수 있어요. 담으면서 다 슈퍼맨이 왔다! 제가 알기로는 그 런닝 지금 그 클럽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여기는 그쵸. 여기는 자주 달렸어요. 그래서 인사스러운 것 같은 느낌. 뭐 그렇기도 하죠. 뭐 그렇기도 하죠. 일단 이거는 우리 한번 정해볼게요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잠깐만 선발대랑 후발대를 정해야 돼요. 선발대는 그냥 뛸 거고 후발대는 그냥 걸어갔다가 마실처럼 갔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선발대 하고 싶다. 선발대. 네 명이 나와야 돼. 이렇게 네 명이 있어야 남자 네 분만 뛸 거예요. 나머지 후발대예요. 아니 저 선발대. 1, 2, 3, 4, 5. 자, 도착할 때는 어피스렌즈 여러분들은 각 지역 담당 선생님께 이동하셔서 출석 체크 받으시고 편지 받고 기다려요. 선생님 부탁드릴게요. 리카드!